네,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. 오늘은 26년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그런데 청와대 반응이 눈길을 끕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전 검증할 때 청와대에도 이런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선 기자입니다. 송 후보자는 지난 1991년 봄 직원들과 회식 후 자동차 핸들을 잡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.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.11%,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송 후보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.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으며, 이로 인해 송 후보자는 그해 7월 1일 무난히 대령에 진급을 하였습니다. 송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.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본인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체크리스트에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. 국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습니다. 군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요청했는데 적발 뒤인 1993년 이후를 거론하며 적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. 의도적 누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처벌받지 않았고 기억을 못했을 뿐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선희입니다.